안녕하세요. 노란 카센터입니다. 이 차량은 산타페 CM. 2008년식 키로수는 166,913km를 탄 차량이네요. 아, 이거는 고장 사례가 지금 키박스 보이죠? 키박스. 키박스가 고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동을 켜고 나서 조금 있으면 엔진 세로모터 쪽에서 세로모터 같이 따라 도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거 점검하는데 되게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키박스 이게 지금 하우징하고 이 키하고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요 키하고 키 쪽하고. 근데 지금 키세트인 줄 알고 진단했는데 아, 키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세트는 반품을 하고요. 지금 이거 하우징. 키세트 하우징이라 그래, 하우징. 키세트 하우징을 교환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하고 여기. 이거는 일반 육각 볼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딱 조이면서 렌치로 쏘면은 딱 조이면서 부러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볼트가 아니라 요거를 제거를 해야지. 두 개를 양쪽에 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 키박스 키세트 요거를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걸 돌려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망치하고 일자 드라이버로 서너 번 쳐갖고 일단 돌아가게는 유림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자 드라이버로 망치를 해서 이렇게 때려서 홈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조금씩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돌려서 빼내야 됩니다. 이건 상당한 시간하고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반대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반대쪽도 여기 제가 일자 드라이버로 때려서 홈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 손을 잡고 누워서 제가 이거 돌리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나마 손으로 지금 좀 돌아가네요. 이렇게 한쪽은 뺐어요. 예, 힘들어. 보이게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손도 잘 안 들어가고요. 지금 요거 육각 머리가 없는 둥근 볼트를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렸죠. 이거 푸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우징이 분리가 되죠. 하우징이 이렇게 하우징 분리가 되죠. 이렇게. 제가 들어 누워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볼트, 동그란 특수 볼트 풀고요. 뒤에 요 전기가 들어오는 잭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6P로 돼 있네, 6P. 요거 하고, 요 신품. 고품, 신품 이렇게 비교가 되나요? 요거 때문에
여기 뒤에 요 뭉치 속안에 뒤쪽에 있는 전기 뭉치가 속안에서 아무래도 망가진 것 같아요. 지금 분해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걸리고 나서는 스타트 모터가 안 들어가야 돼요. 정지가 돼야 돼요. 전원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고 나서도 스타트 모터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막 가가가가 막 이런 식으로 가가가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상하다고 해요. 그거를 지금 점검하였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원인을 잡았어요. 그 부속이 없어서 부속도 지금 서울 전국을 다 뒤져서 지금 겨우겨우 이제 제가 구해갖고 왔네요. 이것까지. 그래서 요거를 신품으로 작업하는 거 다시 플러스에서 올리겠습니다. 자, 신품 키세트, 요 위에 게 키세트예요. 밑에 게 키세트 하우징. 이 키세트하고 하우징하고 분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누르면 눌러서 이걸 빼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키세트 따로 고장 나면 따로 고칠 수 있고요. 요 하우징 뒤에 전기 장치 6피짜리 망가져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고정시키면 딱 하고 이제 들어갔죠. 소리가. 그럼 이제 요건 안 빠지고 이게 일체형이 된 거예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수리를 하게 되는 이제. 이제 요렇게 장착을 하고 잭을 꼽으면 시동도 잘 걸리고 세르모타 스타트 모터가 같이 안 따라들겠죠. 요거 이제 조립하고 다시 올릴게요.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동그란 육각 볼트가 아닌 동그란 요런 볼트, 요 볼트를 일자 드라이버를 대가지고 망치를 때려서 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왼나사의 법칙 왼쪽으로 돌려서 두 개를 영상에는 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국은 보이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풀고 제가 이제 장착을 할 땐 다르게 이제 장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동그란 둥근 볼트 그거를 제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 둥그런 건 어떻게 우리 조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핸드 그라인더로 제가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자 돌아가 들어가죠. 십자로 만들면 내가 작업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일자 이렇게 핸드 그라인더로 홈을 파면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그란 볼트를 어떻게 개조해서 채우는지 이렇게 그라인더로 십자 모양을 만들었죠.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가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쵸? 여기 하나 또 여기 이러면 망치를 안 치고 편안하게 조립은 가능해요. 자, 이제 신품 킥박스 동그란 원형 볼트 제가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홈을 파서 개조해서 이제 조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갔고, 한쪽은 또 한쪽도 십자도라고 딱 맞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 돌아가죠. 요거는 이제 돌릴 때는, 조일 때는 오른 나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이고요. 예, 전기잭들. 전기잭을 또 꽂아야 되겠죠. 전기잭 고정 볼트에 꽂고요. 6핀 전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6핀잭. 자, 여기 딱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요. 딱 소리 났죠. 네, 이렇게 조립하면, 조립하고 요거는 이제 또 차인벨 소리 요거까지 다 조립을 하면, 킥박스 세트는 거의 조립이 다 됐어요. 이제 위에 핸들 커버 장착했고요. 다음에 밑에 핸들 커버도 이제 장착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커버를 이제 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커버. 요 앞쪽에 들은 커버. 커버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힘들어요. 자, 보호 커버 밑에 실을 4개.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스위치 잭들 다 3개, 검정, 노랑, 회색 다 꼽았고요. 저 밑에 실내등 잭까지 다 꼽았어요. 이렇게 핸들 브라켓하고 핸들 커버하고 다 조립하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조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키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시동 걸리고 나서 스타트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딱 멈춰요. 시동 걸 때만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끌 때도 원래 스타트 모터가 고장이 나서 까락 하는 소리가 났었어요. 자,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리고 나서 르릉 시동 걸려서 스타트 모터 소리 안 나죠. 이래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2차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수리를 완료를 했으니까 차주분한테도 내일 아침에 차를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수리하고 나서 완성된 차로 건네줄 수 있어서 참 기분 좋아요.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타페 CM 스타트 할 때 하고 끌 때 스타트 모터가 같이 따라 도는 현상. 지금은 정상적인 엔진 소리예요. 이거 잘못하면 오진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짜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지금 거의 이제 완료를 했어요. 이럴 때 중간중간에 스타트 모터가 따라드는 소리, 까르르륵 하는 소리, 이런 소리 지금은 안 나요. 수리가 다 완료돼서. 그래서 지금 이 차량 차주분 내일 아침에 오늘 출고를 해야 되겠네요. 내일 아침에 딸내미 출근시켜 준다고 해서 오늘 제가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수리 완료해서 기분 좋게 내보낼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